그러니까 장은 한마디로 휴전선이라고 또. 이게 외부에서 음식 속에 들어있는 유해물질들. 네. 그러면은 우리 몸에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골수에서 만들어지지만 면역을 어디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느냐.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면역세포들이 장에 다 달라붙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휴전선에 가면 군인들이 거의 다 거기 다 있고.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너무 이제 중간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야겠다라는 생각도 일단 강하고 또 이제 웬만하면 좀 큰 대학병원 이런 데를 많이 찾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이게 그렇게 막 다니다 보면은 내가 그냥 그 선생님들을 잘 만나서 그 치료를 받는 게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정이 빠른 그런 선생님 만나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좋은 건가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게 뭐 가장 이상적이죠. 네. 그다음에 시설이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 그렇다면은 이제 가장 좋은데 그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대개 선택하는 기준이 유명한 병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집에서 가까운 병원.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소개해주는 병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복불복이 될 수 있는 거라. 복불복이죠. 네. 복불복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환자들이 너무 서두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치의를 찾고, 내가 치료하고자 하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게. 근데 누구 말을 믿고서 누구 뭐 우리 옆집에 누가 어느 병원에 의사였는데 그 사람한테 잘 아니까 해보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내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한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경우에 어떤 통계적으로 많은 케이스를 해본 의사들 그다음에 그런 병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본인들이 서치를 해야 돼요. 외국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만 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정보 사이트가 없는데 네네. 미국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암에 몇 기다 하면은 어느 주에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당신한테 맞습니다. 이거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좀 할 수 있겠는가 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조금은 그런 부분이 어렵고 왜 그러냐면 특히 병원들이 제공해 주는 통계 자료가 우리나라는 정확하지 못해요. 맞아요. 어쨌든 본인이 열심히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유명하다 해서 내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인데 막 유명한 사람들 막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대기하는 시간 길어지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은 가까운 병원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런데 내가 수술이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암도 뭐 희귀암이고 그래서 정말 이것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했던 교수를 차지한다 그러면 그건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암에 따라서 다른 거고 암은 치료를 할 때 있어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느긋해서도 안 되고 너무 어떤 한 부분에 집착해서도 안 돼요. 암을 얘기할 때 이제 기수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기수. 근데 1기, 2기, 3기, 4기 이 4개의 기수로 구분하는 건가요? 네. 이 구분은 뭐 암의 크기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암의 크기도 관여가 되고요. 네. TNM이라는 게 있어요. T는 튜머, 네. 크기. 그 다음에 N은 노드, 해서 림프절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 네. 그 다음에 M은 메타스테시스, 해서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암이 있는데 암은 우리가 상피세포에서 만들어지거든. 네. 그럼 만들어지면 요 밑에 받침대가 하나 있어요. 네. 세포에. 네. 이 받침대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안 넘었으면 1기예요. 넘어서 기저부로 가거든요. 그보다 네. 받침대를. 기저부로 가는데 기저부 밑에 아주 조그마한 림프절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 전이가 됐다. 그러면 2기. 그 다음에 요 근방의 주변에 있는 림프절의 전이가 됐다. 그러면 3기. 그 다음에 다른 장기나 조직에 멀리 갔다. 그러면 이제 전이가 된 경우잖아요. 그러면 4기. 이렇게. 그럼 말기암이라고 하는 거는 4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4기하고 말기하고
달라요. 달라요? 환자분들이 사기는 말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전이가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예후에 이제 떨어지겠지만 전이가 돼서 그럼 이제 전이가 되면 일단 사기라 하지만은 말기라고 하면은 더 이상 어떤 치료하기가 어려운 단계까지 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은 여생이 얼마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말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네. 사기라고 해서 어제 지금 유방암인데 폐에 조그마한 게 하나 전이 됐다. 네. 이게 말기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1, 2, 3, 4기는 뭔가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거고 말기는 이 환자의 상황이나 여러 그렇죠.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의사가 더 이상 치료를 네. 해가지고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남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네.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릴 때가 이제 말기죠. 그럼 이제 대개 그 암 환자분들이 암을 발견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는 몇 개일 때가 많은 거예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증상이 나왔을 때 병원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막 예를 들어가지고 막 각혈을 한다. 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폐암이더라.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의료 시스템이 좋아요. 네.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종합검진을 의료 네. 검진을 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개인들이 자기가 직접 돈을 들여가지고 종합검진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기 발견이 많죠. 네. 예? 일기에서 발견하는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검진이 많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장비들이 좋아져서 네. 특히 요즘에는 진단 장비들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또 너무 빨리 발견하고 너무 아주 적은 사이즈에서 발견을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일단은 조기 발견이 훨씬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암 환자 발생률은 올라가고 생존율도 올라가겠네요. 생존율이 많이 높아졌죠. 지금 평균 생존율이 네. 한 7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은 와, 나 죽나 네, 이 생각부터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아요. 암은 일단 만성질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우리 만성질환들은 많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봐야지. 그리고 내가 안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많다. 대신 내가 노력을 하고 치료를 열심히 하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암을 일으키는 주범이 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암에 걸리거나 뭐 암에 그 징후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장에 대한 트러블 갖고 있다고 이해되나요? 그게 장이 이제 면역에 네. 면역을 역할을 주는 게 우리 적이 어디에 있어요? 네. 우리 주변 환경에 있죠. 근데 이게 가장 밀접하게 접촉이 되어 있는 부분은 장이에요. 피부는 방어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뚫고 뭐가 못 들어와. 네. 피부는. 그런데 장을 통해서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 안에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은 한마디로 휴전선이라고도. 이게 외부에서 음식 속에 들어있는 유해물질들. 네. 그러면은 우리 몸에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골수에서 만들어지지만 면역을 어디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느냐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면역 세포들이 장에 다 달라붙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휴전선에 가면 군인들이 거의 다 거기 다 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서는 장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이 장에 집중되게 만들면은 그만큼 내 건강은 덜 좋은 거예요. 장에 있는 면역이 내 몸 안에 다른데 내가 암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암세포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뭐가 만들어지면 없애고 면역이 거기에 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장이 나쁜 사람들은 네. 면역세포들 장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 있는 방어를 할 힘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장을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암 있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 장이 안 좋은 부분은 무조건 고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내가 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 환자분들이 나는 잘 체한다. 네. 복통이 잘 일어난다. 네. 아, 이러면은 장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말 이제 어느 정도 한도를 넘어선 거예요.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증상으로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일단은 장이 안 좋다. 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거야. 왜냐하면 음식 먹고 소화가 30분 내에 안 되고 그득 해가지고 1시간 정도 유지를 한다. 이것 자체도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트림을 많이 한다. 네. 그것도 이미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방구를 잘 낀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냄새가 난다. 그럼 더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속이 가끔 더부룩하다. 네. 변비가 있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변비 기준을 몰라요. 변비 기준 알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절대적인 그 시간의 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그냥 앉았을 때 뭐 바로 나오면 변비가 아닌 거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 거. 그것도 괜찮은 기준.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변비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입에 들어가서 네. 변으로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30시간이에요. 그러면 30시간을 벗어나면 늦게 나오는 거죠. 30시간 이내에 변을 봐버리면은 네.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30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네. 내가 불편하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기준으로 따지면 이 30시간 정도까지는 괜찮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이 들어가서 네. 우리 몸에 이제 세균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안에서. 세균들은 가능한 한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음식이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이 세균을 붙잡고 있게 되면 이 세균들이 나쁜 일을 해요. 장 안에서. 그래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세균이 많아지면 이게 장 점막을 손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가줘야 돼요. 왜냐하면 변비가 생겼을 경우에는 네. 일단은 내가 변비가 있는지 네. 잘 모르겠다 네. 했을 때는 그런 기준을 삼아볼 수 있어요. 내가 먹은 음식이 30시간 이후에 나오면 변비다. 또 변비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 환자분들이 잘 모르니까 네. 내가 변 볼 때 막 변이 엄청 굵어가지고 막 잘 나오기가 어렵다. 네. 이러면 변비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막 며칠이고 걸려도 안 나온다. 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이틀 지났으면 48시간 지났으니까 우리가 변비 기준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틀이 지나도 자기 불편한 게 없었어. 항상 네. 나는 이틀에 한 번씩 봐. 네. 그럼 이걸 변비로 봐야 될 건지 네. 정상적인 변을 봐야 될지. 네. 일단은 장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는 게 좋다. 아, 정상적인 상황 아니다 네. 일단. 네. 그래서 장에 대한 부분은 이 무조건 어떤 증상이 있으라기보다도 제가 말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장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렸다 하면 장을 기능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변 색깔도 중요해요. 변 색깔도. 변 색깔이 쑥색이라든지 네. 진한 갈색이라든지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가능한 한 황금색. 네. 그래서 황금색 변이 좋은 거잖아요. 네. 쑥색이라든지 진한 갈색이라든지 약간 거무스름하게 나오는 변들이 있으면 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해독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혈액검사를 해가지고도 해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알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변 색깔을 보거나 변비가 있거나 이러면 우리 장 안에 노폐물들이 많을 거고 좋지 않은 세균들이 많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있을 거라고 미리 짐작해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